자 지금부터 우리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몇 가지 설정들 준비들이 있어서 그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는 파이썬으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우리 웹사이트에 찾아오는 방문자가 웹서버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웹서버가 파이썬에게 위임하고, 파이썬이 우리가 짠 파이썬 코드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웹서버에게 주면, 웹서버가 응답해 주는 이 관계를 우리는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웹 서버와 파이썬을 연동해야 됩니다. 그 연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됐고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단순한 CGI라는 방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치 웹 서버예요. 그리고 아파치 웹 서버를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뭘쓸 거냐면 이 비트나미 WMAMP 헷갈렸어요? 자, 검색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비트나미 MAMP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파치 웹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맥 a c 에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쓰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가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트나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트나미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요. 최신 버전으로요.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그 비트나미가 mysql의 루트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냥 1, 6개를 쓰시면 되고요 어, 우리 수업에서 mysql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여러분이 각자 그... 뭐죠? 이 자신이 사용할 웹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같은 경우 로컬호스트 슬래시 아니 땡땡 8080 인덱스.html이라고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꼭잘 따라오시고요. 자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른쪽에 제가 앞으로 사용할 에디터를 열어놨고요. 여러분이 자신이 선호하는 에디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어, add project folder를 선택해서, 음, 자,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m a m p stack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비트나미의 버전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면 자, 이렇게 m a m p stack 그리고 뒤에 버전이 붙는 예, 디렉토리가 저는 프로젝트 폴더로 그 지정이 됐고요. 물론 이거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그 웹서버를 그 연동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파일을 좀 수정을 해야 돼서 그냥 전체를 다 일단 등록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Apache 2로 들어가서 htdocs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이란 바로 이 파일이 왼쪽에 있는 파일이죠.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 파일을 수정해서 hello python 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예, 잘 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을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행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이후에 웹서버와 파이썬을 연동하는 방법을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